땅을 안 밀어가지고 이렇게 풀꽃들이 엄청 많이 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부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희는 너무 예쁜데, 거리 들어있네. 저희 너무 예쁜데, 뜯으면 뜯자마자 죽어요. 시들어. 그래서 버레기 안 갑니다. 완전 잡을 잡고. 여기는 진짜 뭔가 싶은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아이들은 작년에 루테베트를 키웠는데 제가 잘 안 먹었거든요. 근데 씨가 어딘가에 흙에 이렇게 엄청 무더기로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아이들이 이번에 흙을 한번 뒤집고 물을 그냥 한번 쫙 뿌려줬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났죠. 심각하게 많이 났어. 이거 다 못 먹는데 큰일 났습니다. 뜯어서 자리가 있게 좀 올라주는 작업을 할게요.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토마토를 먼저 심어야 되나? 어떻게 심어야 되지? 오이를 하나? 엄청나게 큰 민달팽이가 나의 파슬리를 먹고 있었어.
진짜 욕할 뻔했네. 그리고 이거는 멜론입니다. 보이시나요? 멜론은 지금 20cm? 아 짜증나. 이거 5인데 달팽이들 다 먹었어. 어떡해요. 짜증나. 대박도 이렇게 많이 나니? 이걸로 무슨 국을 해먹겠습니까? 해야죠.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?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가 이렇게 씨 있는 만큼 애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줬어요. 던데 꽃잎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올라오고